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라디오 여성시대를 그만두시고 나서도 김승현 씨랑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 제가 왜 여성시대를 그만뒀냐면 환경부 그때 장관 갑자기 장관 임명을 받아가지고 방송하다가 놓고 나간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러셨구나. 그 문제 환경부 장관. 그리고 정말 나도 정말 너무 뜻밖의 이제 그걸 받아서 그냥 아침에 방송 중간에 그거를 놓고 나가서 임명장 받고 그래서 그걸 그만두시게 그래서 됐군요. 그만두게 된 거예요. 뭐 이왕에 환경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당시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 너무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억울해 지금까지. 그거는 아마 모르시는 보는 눈이 틀린 게 문화 쪽에서 보는 눈하고 정치 쪽에서 보는 게 전혀 틀린 거를 나는 그거 근데 이미 장관 임명 받기 전에 그때 모스크바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요. 어머니라는 공연으로 모스크바하고 우리하고 같은 어머니로 이제 교환 공연을 하기로 돼 있어서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그 임명을 받은 거예요. 임명.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와대 쪽에다가 저는 그 공연을 가게 돼서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쪽에 그 어떤 분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 그때 또 우리 대통령께서 모스크바에 국빈 방문으로 딱 가시는 거하고 겹쳤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안 할 일은 아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 공연을 가신 거죠. 간 모스크바. 거죠. 일주일 만에. 이제 갔는데 갈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장관된 사람이 공연하러 간다. 장관된 사람이 공연하러 간다. 막 신문에 막 나고 이제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갔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가기 전날 이병복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 장관은 왜 하니? 그랬어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거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 그래서 공연은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연극쟁이니까. 그렇죠.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이제 대통령님을 수행해온 수행원들 중에서 이제 기업인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경제인들이 항상 같이 가니까. 20명인가가 아 이제 그 공연을 한다니까는 이분들이 공연장에 구경을 오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아마 평생 연극 처음 봤을 거야. 연극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기립박수가 막 나오고 나는 내 일생에 그런 기립박수는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감동한 거예요. 같이 업됐겠네요. 업돼갖고. 러시아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느냐. 그래 급하게 너 얼마이냐. 그러니까 돈을 막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봉투에 넣어갖고 이 사람들이 그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금일봉 전달하는. 금일봉 전달. 뭐 흔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는 금일봉 많이 받았어요. 받쳤죠. 그냥 그러니까 뭐 저녁 먹어라 뭐 해서 저는 저기 정말 많이 받. 우리만 뭐 받은 게 아니라 분장실에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런 그걸로 우리 밥도 먹고. 예전엔 금일봉 문화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좀 받기도 공연 하고 쪽에. 뭐 워낙 또 우리 만원 사례되면 만 원씩 그렇지. 봉투에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 오일이라고 그래갖고 막 벽에 붙여놓고. 그게 느닷없이 그걸 들고 올라오시니까 이제 커튼콜 하다가 제가 그걸 받게 된 거예요. 난 이것도 뭔지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금일봉이라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관객들한테 제가 이걸 들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여기 오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이 금일봉을 줬다고. 그 관객들이 다시 다 기립박수하고 그때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는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그 기획자한테 줬어요. 주고 돌아왔는데 한 열흘 됐나 2주쯤 지났는데 어느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모스크바에 가서 저기 금일봉 받은 적이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얼마를 받으셨냐고. 그때 그게 2만 불이었어요. 2만 불이면
적은 돈은 아니야.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보니까 나중에 다 명단이 왔는데 한 18분인가가 십시일반으로 뭐 1,000불씩 이렇게 내서 주신 건데. 그 대한민국의 대기업 그렇죠. 사장 회장님들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단원들이 한 20명이 넘었으니까 그때 이제 밥 한 끼 먹고 네. 그 단원들이 출연료도 없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 몇백 불이라도 네. 나눠줘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불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아니에요. 2만불이야. 내가 증정까지 해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선수 모스크바에서 뭐 뇌물 수수. 아니 무슨 그 뇌물을 돈, 관객 앞에 손 흔들고. 나는 그리고 그 돈 내가 뇌물도 못 맞아. 그래서 그런데 그게 휘말리니까 네. 방법이 없어. 그 참 여론이라는 게 무서워요. 막 무슨 그냥 막 밤에 2시에도 막 기자들이 찾아오고 난 살다가 그런 꼴은 처음 당했어. 네. 그 참 어이가 없는 어이가 거죠.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여론이 그렇게 몰고 가면서 그러고요. 전후 사정은 없이 없어. 무조건 그냥 돈을 받았다. 그냥 뇌물을 받은 거야. 뇌물을 내가 그 뇌물을 받았으면 내가 그 누구한테 뇌물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나보고 전화 와서 그 돈을 들어 돌려주면 안 되냐 그래서 누구한테 돌려줘요 그랬어. 한 사람이 나한테 조색을 돌려주지 18인가가 그거를 줬는데 내가 그걸 누구한테 돌려주냐고. 아 그리고 무슨 그리고 뇌물을 그 돈을... 많은 관객 앞에서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그걸 왜 돌려줘요 그랬어 사실. 받아서 극단에 다 줬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제가 저기 사표 내겠습니다. 저 안 할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얼굴은 알려줬으니까 아주 잡기는 최고로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여성시대 하시면서 약간 사회적인 활동을 하셨잖아요. 했죠. 환경연합 공동대표도 제가 하시고. 공동대표도 했고. 아마 그 환경운동을 하신 그것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 그래, 아마 네, 그러셨던 DJ 정부에서는 이제 또 임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것 같아. 뜻하지 않게 말도 안 되는 사건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잘 그만뒀어. 그냥 내가 거기 오래 있었으면. 네. 지금 또 어떻게 변했을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냥 이제 힘들긴 했지만 그만두고 바로 연극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금까지 연극배우로 살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긴 네. 네. 그래요. 잘 그만두셨어요. 잘 그만뒀어요. 그때 환경부 장관을 그래서 잠깐 하시고 그러고 여성시대로 다시 복귀를 이제 안 하시고 SBS 라디오 프로그램도 네.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네. SBS에서 제가 한 8년인가 네. 했고 또 이제 그다음에 CBS 가서 한 8년인가 했으니까 도합 한 25년쯤 라디오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CBS 가서는 한대수 가수 한대수 예, 선배님이랑 예, 같이 예, 진행하셨잖아요. 한대수 선배님이랑 했었어요. 제가 거기 한두 번 출연했을 출연했었나요? 네. 그때 무슨 공연할 때 출연했었어요. 아 맞다 네, 맞다. 그 기억도 나고. 한대수 선생님 되게 재밌어요. 너무 괴짜 아니세요? 그게? 괴짜라기보다가 우리 문화를 아무것도 몰라요. 미국서 오래 사시죠? 오래 사셔갖고. 근데 그분은 음악적은 굉장히 천재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를 모르니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보릿고개가 뭔지를 몰라요. 아, 보릿고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천고마비 그럼 내가 천고마비가 뭔지 아세요? 아, 예. 1000m 올라가면 온몸이 빳빳하게 그러니까 또 그게 청취자들한테 재밌죠. 재밌죠. 너무 엉뚱하고 너무 모르고 아,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 라디오 진행을.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아마 연극을, 네. 선생님 연극을 못 봤더라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선배님을 많이 아는. 지금도 지방 가서 택시를 타면 이제 저기 어디까지 가주세요 하면 갑자기 기사님이 이렇게 돌아봐요. 목소리 듣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네네. 또 이제 TV 드라마도 이제
그 국립극단 이후에 가끔 네. 하시다가 영화도 하셨어요. 네, 영화는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그 68년도인가 나무들 비탈에서다라는. 그거는 김성욱 씨만. 아, 나 잠깐 나갔었어. 특별 출연. 어, 그 생각도 안 나네. 이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아, 68년도에 영화를 하셨구나. 최하원 감독이든가. 네. 그게 김성욱 씨, 이순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연했던. 네. 거기 잠깐 출연하셨고. 좋은 작품이에요. 그렇죠. 원작이 워낙 또 황순호 선생님 예, 거고.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TV 드라마에서도 많이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맡으신 역할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네.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배우 입장에서 보면 참 역할 운이 좋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는 주인공을 했고 네. 운이 참 좋아요 정말. 네. 근데 배우는 운도 따르긴 따라요. 맞아요. 왜냐면 뽑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뽑히면 못하잖아. 또 어떤 역할이 나한테 딱 맞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내 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네. 그런 걸로는 운이 나쁘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인상 깊게 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는 정말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아이유 할머니인데 청각장애. 청각장애인 역할. 네. 최근에 하신 것 중에 본인이 인상 깊은 건 어떤 거세요? 더 글로리? 글로리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네. 젊은 친구들은 어, 저 할머니는 누구야? 저 할머니가 이놈아 대단한 배우였어요. 옛날에. 국립극단 시절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게 그때 우리가 주로 한 게 뭐냐면 새마을 연극. 80%가 공짜 손님이었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는 작품이야. 저 2층에서 재미없다고 하네요.